전에 문제점과 장기 개편 조세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와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또 한 번 만들어지면 일관되게 집행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매년 단행처럼 조세 제도를 바꾸고 있는데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세제는 너무 자주 바뀝니다. 매년 세제 개편을 하면서 개편 항목수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시행령까지 포함하면 세제 개편 항목이 400개가 넘고 또 최근 5년간 조세 개편 항목수가 2,272개에 이릅니다. 이렇게 해서야 국민들이 우리 세제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건 아니시죠?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면 개편 효과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개편에 따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 개편을 시도하면 효과를 평가할 겨를이 없어집니다. 또 개편 때마다 많은 항목을 바꾸고 다양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면 목표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 서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세제 개편을 할 때는 전문가들이 오랜 기간 토론하고 세제 개편이 집행된 후에 과연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합니다. 미국의 경우 레이거노믹스의 기초가 된 1986년의 그 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를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칙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서 세원을 넓히겠다는 기본 방향은 이미 오래전에 설정에 대해서 그동안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원칙과 달리 늘 새로운 비과세 감면 조항이 생기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최근 5년간 신설된 감면 제도 수가 계속 늘었고 작년에만도 25개가 새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원칙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민생 안정,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 생활 안정을 세제 개편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단을 보면 작년 세제의 확대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기준을 건드리지 않고 일용직 근로자 원천 징수 세율 인하와 같은 이런 단편적인 것들 위주로 건드리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선진화된 세제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매년 400개가 넘는 항목을 바꾸는 이런 관행을 지향하고 세제 개편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검증을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세제 개편이 너무 잦지 않느냐, 또 항목이 너무 많지 않냐, 네, 근본적인 접근보다는 단기적인 시각에 치중하냐. 한번 세제 개편하고는 효과를 철저히 점검한 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제대로 시도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세실도 그렇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작년에도 이게 400매까지를 했는데 올해 해서 작년 것도 제대로 수용하고 아직 뭐 또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냐.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 저희들이 유의해야 할 것은 우리 세제를 담당한 사람들이 우리가 세제 개편을 자꾸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세제 개편을 하지 않고 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재정에서 지원 중에 하나의 양대 축 중에 하나인 세제 쪽에 반영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리위기가 됐던 그런 측면입니다. 또 그동안 이게 그 도시 환경 변화가 워낙 급격히 일어나다 보니까 더구나 최근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맞이해서 재정 쪽에서 지원을 해서 경기를 살려다 하다 보니까 재정 쪽에 한 축인 세제 쪽에서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제 종사원 우리 택스맨들이 이런 세제를 자꾸 개편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국민 생활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직 우리 사회가 발전 내지 성장한 단계에 있고 우리 사회 변화가 아직 그 성숙한 경제라든지 성숙한 그런 그 경제 체계까지는 아직 이렇게 아직 이런 단계고요. 그까지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진화 발전해 가야 하는 단계다 보니까 사회 변동이 굉장히 빠른 폭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세제 개편도 가능하면 좀 최소화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 위원님 말씀 앞으로 저희도 위원님 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단기적인 시각에 제가 만든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작년에 했던 때 저하고 금년 내년에 또 바뀌어 보이는 이게 도대체 일관성도 상실되고요. 그런 문제도 그렇고 효과 문제도 그렇습니다. 효과 문제도 가능하면 그 오늘 세제에 관한 여러 가지 건설적인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세제 개편을 한번 하면 그것이 어떤 효과가 가져왔고 시장에 어떻게 투영됐는지 철저한 검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말씀 저희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세제 중심 포인트로 우리 세제 개편을 함에 있어서 하여튼 그 중심적인 의제로 삼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뭐 사정이 물론 있으셨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돈의 세금을 갚거나 또 이 세금들이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도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을 텐데 저는 좀 많이 그 좀 반성을 그 하고 혼란을 주지 않도록 뭔가 더욱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매년 단행하는 세제 개편에 대한 평가도 없이 또 다른 그 개편을 시도하는 나라도 없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찔끔찔끔 이 부차적인 것만 손대지 말고 긴 시각에서 근본적이고 큰 틀의 그 준비와 개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더 복잡한 조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런 노력이 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세제 개편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그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조세 그 제도 개혁에 있어서 큰 틀의 방향 설정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황에서는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고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며 또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는 세 가지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줘야 합니다. 세금 말고도 경제 주체들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은 사회보험료와 각종 부담금과 같은 준조세와 화폐 단위로 표시는 못하지만 각종 규제가 있습니다. 세제 개편을 할 때 단순히 세금만 볼 것이 아니라 준조세와 규제를 포함한 국민 실질 부담률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효율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기업의 납세 협력 비용을 줄여야 됩니다. 우리는 세목수가 무려 31개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은데 이것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의 납세 협력 비용을 높이고 있습니다. 세목수를 줄이고 단순화하는 것도 경제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분배 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고소득 전문직의 과표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산층 붕괴를 막기 위해서 소득세의 각종 공제 제도와 세율 체계가 과연 중산층에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하고 근로장려 세제의 역할을 강화해서 중산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결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세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맞벌이 부부들에게 획기적으로 유리한 소득세를 만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하는 세제를 구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우리나라 세제가 너무 복잡하지 않느냐. 세제는 국민들의 편의와 이해를 돕기 위해서도 단순화하고 심플리파이하지 않느냐 말씀합니다. 저희들 또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앞으로 조세제도를 운영 개편에 관해서 성장과 집중으로 가야 하고 성장 잠재력을 확충시키는데 또 재분배 기능을 정진시키는데 관심을 둬야 하고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해야 한다는 세 가지 선택과 집중의 포인트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 세제 쪽에서도 앞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고 개편 나가는데 중심으로 삼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조세 정책은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겉까지만, 겉까지만 거느려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내세워도 그것을 이루려는 수단이 너무 단기적인 시각에서 만든다 보면 근본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제의 경우 우리나라가 국내 또 맡아야 할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긴 안목에서 긴 호흡으로 근본적이고도 과감한 세제 개혁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세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해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